You can't wait to go off. What? Hey! Oh. Congratulations! 아, 청소만 하면 더. 오늘은 햄버거를 갖다 줬다고 해서. 무슨 햄버거일까? 자, 28회, 8회째 아침. 오늘은 햄버거를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 커피. 콜라 줄 줄 알았는데 커피를 줬네요. 알고 있구나. 내가 커피. 콜라를 제가 안 마시거든요. 짜잔. 이거 갖고, 안에 고기. 이렇게 반 나누면은, 여기 고기 패티. 근데 왜 이렇게 타원형이냐. 이쪽에 고기 하나 더. 치즈가 좀 애매하게 있고. 그래도 맛있겠다. 오늘은 좀 늦잠 잤겠다. 뭐 하지? 책 읽고 쉬다가 또 연습이 있던데. 아, 어차피 고민하는 건 연습을 하냐 마냐,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로 하느냐, 80-90%까지 올리느냐, 70% 정도에서 끝내느냐, 50%? 연습은 맨날 그래왔지만 주로 솔로 배틀 같은 경우를 준비할 때는 한 20초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정도로 체력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은 15초에서 10초 정도? 오랜만인데, 아, 10초 컷이면 진짜 힘든데. 28일에 저녁. 오늘은 샤롱파오. 사실 지금 연습하고 있었는데, 혜린이 오늘 샤롱파오 갖다 준다고 했는데, 좀 연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온 거예요, 얘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도 그냥 연습하고 먹어야지 하고 했는데, 왠지 얘는 식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먹어야겠습니다. 얘 그 숟가락을 이렇게 딱 터트려서 육즙 나오는 거를 딱 보여주고 싶은데, 숟가락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버텼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굿나잇. 굿나잇. 아, 잠을 주는 기분이 나쁘지? 29일 아침 식사. 오늘은 뭐지? 근데 이 뭐지 이게? 겉으로는 일단 계란만 있고, 속에 뭐가 있을까? 면! 면이 있어. 아, 빨리 말하지. 그럼 바로 먹기 다 부럽겠네. 에헤이. 그리고 무슨 전병 같은 게 보이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소스가 두 개 있는데, 이 소스를 여기다 넣진 않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전병같이 생긴 거. 참치 계란말이. 근데 계란이 아니고 뭔가 쫄깃쫄깃한 찹쌀 같은 느낌이네. 그럼 오늘의 메인 요리로 보이는 이 녀석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불었어. 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볶음우동? 느낌이 뭔가 볶음우동? 후추 팍팍 친 볶음우동?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육면이 역시 맛있어. 저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심히 들어서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은 체력적인 훈련이 아닌 정신을 집중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력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쪽으로.
어디보자. 네, 29일 저녁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맨날 똑같은 하루지만 나름 다이나믹했네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버텨봐야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맨날 늦게 일어나네. 힘들다. 일로 나가면 약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4일 5일만 있으면 된다. 자, 30일. 자, 잘 먹겠습니다. 치킨은 한국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늦잠을 잤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오늘 지진 났던 것 같은데 아까 자는데 뭔가 흔들렸는데. 무리를 했으니 보통 대회 준비로 힘들 때 아니면은 마무리 스트레칭을 잘 안 하는데 무리 있을 때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좀 해놔야 내 몸이 좋아. 오늘은 집밥. 반찬 가지랑 콩, 파. 이것도 뭔가 나물 같은 느낌인데 생각해보니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는 찬밥을 먹은 적이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집밥이 나쁘진 않은데 좋아. 건강한 느낌이야 이게 역시. 9월 30일 끝! 나갑니다. 아 몸이야. 오늘 연습을 어쩌다 보니 조금 오래 해서 무리를. 어제 점점 어깨가 아파. 잘 때마다 역시 나이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지고 싶지는 않고 나이에 지고 싶지는 않고 뭐 아무튼 요새 자꾸 늦잠을 자게 되네. 피곤해.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어. 자꾸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데 사실 뭐 그래도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은 분명 우울해질 게 뻔하니까 일어나서 결국 하던 루틴대로 항상 청소, 뭐 밥 먹고 이렇게 다 하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럼 오늘도 어쨌든 여차여차 10월 1일 추석 군만두를 보내줬네요. 군만두 부족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군만두만 준다면 라면 먹어야겠다. 지금 신라면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대만 컵라면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거를 그럼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대충 검색해 본 결과 두 가지로 나눠서 먹는다는데 면을 덜어냈지. 스프니까는 국물이 될 수 있겠구나. 아 짜. 왜 이렇게 짜? 짭조름 정도가 아니고 짜. 비빔면 얘는 좀 밍밍해. 중간이 없네. 만두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식사는 왠지 실패.
좀 만들어볼까 해서. 너만이 따지자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아마 많은 빅보이들이 하고 있는 방식일 텐데, 이게 연습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난, 뭐 잘 안 되거나 뭔가 별로구나, 처음처럼 안 되거나 이제 안 쓰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폰에다 또 저장해 놓고 있는 있죠. 그거를 어제 거의 밤새면서 보다가 아직 다루지도 못했는데, 보다가 이런 거 다시 해볼까? 이런 거 다시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런 것만 해도 지금 꽤나 양이 많아서 그걸로 만들어볼까? 오늘 연습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지금 일단 어떤 소스는 괜찮고 어떤 소스는 아닌지만 좀 정해놓긴 했지만, 그래서 또 뭐가 나올려는지 아니야. 10월 1일 오늘 추석인가? 추석 1차냐? 치킨 버섯이었고. 아, 큰일 났네. 내일 괜찮으시겠지? 아, 뭐 오늘도 뭐 평소랑 똑같은 하루였는데, 아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아 근데 좀 힘들기도 하고. 아 왜 허리 아프지? 아 이게 좀 많이 거슬리네 이게. 그럼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자, 10월 2일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누들이 왔습니다. 아, 좀 면회 줄 때는 좀 미리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뿜었어. 파트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안 하면은 할 수 있으려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사실 다 저도 잘 안 쉬어가지고 매번 고민이 돼요. 아 그냥 쉬면 안 되나? 근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해볼까? 이러다 보면 안 쉬게 되는. 이 아줌마 아침이라는 말 써. 그 흥식이라는 놈이. 10월 2일 금요일 끝나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사실은 내일 모레 일요일에서 월요일 가는 새벽에만 돼도 12시만 넘어도 나갈 수는 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역시 시간은 빨리 간 것 같고, 오히려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많은 발견,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도 오늘로 12일째 끝!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자, 10월 3일 오늘의 식사는 만두. 만두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는 동안 자꾸 배고픈데 좀 뭐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하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쓸만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하게 돼서 오래 했네. 나이가 들어서 바뀐 점이 있다면 요런 게 뭐 언제나 똑같이 일어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독서하고 연습하고 지금은 저녁 기다리고 있어요. 11시인데 혜리야 오늘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대신 우면에 갖다 주겠으니 맛있게 또 먹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이제 프리 그럴만. 자, 10월 4일 마지막 날 아침 식사. 마지막 날 오호 햄버거. 뭔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맛있네 햄버거가. 저번이랑 똑같은 느낌이 딱 피넛버터군. 뭔가 계란말이 같은데 찹쌀이 좀 들어간 것 같았던 느낌. 이걸 설명하는데 똑같은 걸 두 개를 갖고 와서는 하나는 베지테이블, 하나는 베지테이블, 하나는 피쉬라고 해가지고 피쉬 달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알겠어. 그거 참치구나, 투나구나. 20도 만에 수련이 끝. 아, 오늘은 좀 오늘 이후로는 왠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정확히 네파토를 찍어서 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려고 찍었는데 아마 지금이 아마 이게 한 3차 수정분 정도 같은데 여기 올 때 일단 첫 번째로 짜고 하면서 좀 바꿔보고 추가하고 또 바꾸고 추가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한 3차 아마 여기서는 이제 거의 안 바뀌지 않을까. 늘었어. 여기 있는 동안 강해졌어. 아씨, 마지막 마지막 유정현이 여기까지라고 방금 전화하고. 자, 오늘 격리 마지막 날 12시 지나고 나갈까 말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2주 동안의 면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울이 없어서 내일 나가서 거울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마도 이게 마지막. 앞으로 1시간 뒤면 정확히 45분 뒤 끝! 한 근처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오려고. 2주 동안 어떻게든 잘 못했는데 저는 근데 은근히 좋았어요. 수련 잘한 것 같아요. 많이 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겠네요. 춤에만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뭐 사실 한국에 있어도 뭐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이긴 하지만 뭐 맨날 하는 게 똑같고 그냥 연습하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집중이 목표가 없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도 좀 있고. 2주 동안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자, 부리가 되는 순간. Congratulations. Okay. So. Yeah. So guys. Yeah. Yeah. What's up, DJ? Yeah. 여기가 해리앤네 건물 그리고 바로 옆 건물 바로 이곳 저 위에가 2주 동안 있었던 거. 자, 열려라. 홍텐, are you ready? Yeah. 관성만
Korea.